오, 제대로 나왔는데? 계란, 박력분, 설탕, 소금, 우유, 올리브 오일, 꿀, 바닐라 에센스. 달걀은 실온에 좀 놔뒀다가 흰자하고 노른자를 분리를 해줍니다. 설탕 3분의 1 정도 넣고 젓어줍니다. 소금 두 꼬집 넣고 더 저어줍니다. 올리브 오일 30ml 두 숟가락 또 저어줍니다. 박력분을 체에 걸러서 넣어줍니다. 우유 세 숟가락. 꿀 50g, 일단 세 숟가락 정도. 에센스 한세 방울 정도. 계란 비릿한 냄새를 없애줍니다. 밥솥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줍니다. 흰자를 머랭을 쳐줍니다. 설탕 반, 설탕 나머지를 넣고 머랭을 더 쳐줍니다. 안 떨어질 때까지 반을 넣고 섞어줍니다. 나머지를 다 넣고 또 섞어줍니다. 두드려서 기포를 좀 빼줍니다. 만능찜에 넣고 취사를 눌러줍니다. 가수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. 칼로 안 해? 오, 제대로 나왔는데? 기포가 좀 있는데? 많이 못 풀었는데? 아이고, 왜 이렇게 돼? 이거는 커피를 타서 넣어줘봤습니다. 머랭을 잘못 쳐서 많이 안 부풀었어요. 색은
조금 검게 나왔네. 뜨거워.